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은행장들에게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7일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 관련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성공을 위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제도 초기 연장 시간대의 시장 조성, 외국 금융기관들의 참여 촉진 등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본격 시행 전 준비가 완료되도록 회계 전산 등 은행 내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은행장들은 자본 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최근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은행장들은 이전에 없던 시도인 만큼 정부의 일관된 추진 의지와 시장 참여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당국이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제도 추진 과정에서 겪는 은행들의 애로가 있을 경우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참석했다. 역대 경제부총리가 5대 은행장과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